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대구의 한 아이비 인증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고요. 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 진향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책을 쓸때 항상 아,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되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책을 쓰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책이 한 번에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네. 한몇 년간 이제, 네, 거쳐서 썼었던 그런 책인데,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도 이제 등교 중지가 내려지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랑 같이 이제 글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아이 글쓰기를 시키다 보니, 아이가 저랑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이제 저희 지역에 작가님께서 하시는 초등학생 대상 글쓰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부모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앉아서 막 글을 썼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저희 첫째가 2학년이었고 저희 막내가 이제 5살 되는 해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육아가 체력 육아의 거의 끝쯤 그리고 저희 첫째는 이제 학업 육아의 시작쯤 이렇게 맞물리면서 굉장히 엄마라는 무게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을 쓰고 쓴 글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을 읽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나의 육아를 글로 한번 남겨봐야겠다. 정말 10년간 열심히 애들 키웠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막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양가의 도움 없이 부부가 같이 이제 애 셋을 기르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정말 애셋 육아는 진짜 이거 말로 하자면 책한 것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친구가 그럼 책으로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수업에 가서. 그래서 책 쓰기에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실패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의 육아 또 그리고 나의 뭐 자녀 교육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쓴다면 다른 사람과 어떤 차별화가 될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 아이의 어떤 좋아하는 것, 관심사를 깊이 있게 파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저의 차별화 될수 있는 그런 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 나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되고요. 둘째는 3학년, 이제 막내가 드디어 입학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 생각은 선생님이면 이제 교육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되게 잘 가르치고 잘 교육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를 이제 교육시키고 이제 육아를 하시는 입장에서 선생님도 보통 어떤 고민을 하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중2 제일 머리라고 하고 네, 하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입학하면 내 아이가 뭐 학교에 잘 적응할까 그리고 뭐 똑같이 고민합니다.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행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슷한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만의 소신을 갖고 이제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본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기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이마다 다 달라서요. 하지만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조금 공통적인 그런 원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게. 무리한 뭐 학습 스케줄을 짠다거나 학원 스케줄 같은 거 그런 것들이나 또 제일 중요한 건그 부모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와 어떤 부모의 어떤 욕심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자 이런 생각 쿵 주물기만 가지고 그 와중에서 저도 굉장히 시행착오도 겪고 네, 고민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이력 중에서 가장 뭔가 차별화된다?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보통 초등학교가 아니고 이제 아이비 인증 초등학교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인 초등학교하고 아이비 인증 초등학교 어떻게 다른지
보통 이 IB라는 것이 네. 원래는 국제학교에서 네, 운영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대구에서는 이 IB라는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데 IB 인증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학문적 주제라고 하거든요. 그 초학문적 주제를 이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섯 가지의 초학문적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네.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여섯 가지의 초학문적 주제를 1년 동안 다룹니다. 네. 그리고 그 초학문적 주제 하나마다 탐구 단원을 하나씩 꾸려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총 6개의 탐구 단원을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고요. 이 초학문적 주제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1년에 6개의 탐구 단원, 6년 동안 총 36개의 이제 탐구 단원을 네. 네,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36개가 겹치거나 이런 중복 없이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네.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탐구 단원의 경우에는 아이들 스스로 탐구 주제를 정하고 그 탐구를 스스로 해나가고 마지막에 탐구 전시회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6년 동안 계속 밟아나가 건가요? 아, 그쵸. 그러면은 어떤 답들이 나와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저도 사실 올해 네.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구인가라면 네. 직업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강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네. 관심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아예 직업 세계와 연관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IB 인증 그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 그것도 궁금해요. 네. 어떤가요? 사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네. 그래도 반응이 저희 학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데다가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입시와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네. 있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아이들이 사고력이나 경험치 같은 게 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에 학부모님들도 사실 계시고요. 일부러 인천에 있는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학교로 공교육의 IB를 네. 이제 경험하고 싶다고 이렇게 전학을 오고 싶다고 이렇게 네,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네. 전국에서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전학 오고 싶다고. 이게 전국에 몇 개 없나요? 네, 네, 지금 현재 네. 대구에 3개 정도 있고 네. 제주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긴 적네요. 그리고 한 반에 몇 명이나 있어요? 아이들? 저희는 좀 적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은 반은 18명 정도 네, 많은 반은 20명 조금 넘어요. 22명 정도. 그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뭐 일반적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네.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잖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뭐 우리는 누구인가 네. 이런 약간 철학적인 주제들은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평가 방법이 사실 네. 다양하게 있는데요. IB에서는 꼭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그런 평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관찰하는 그런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다 평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하나의 탐구 단원이 끝나고 나면 뭐 발표회를 연다거나 네. 아니면 박람회를 연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평가의 형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의 형태를 굉장히 다양화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자기 성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탐구 단원이 끝날 때마다 자기 평가도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B 인증 초등학교에서 근무도 하시고 하시면서 초등 강점 직공부라는 네. 책을 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IB 인증 학교 교육 커리큘럼과 작가님이 생각하신 그 교육 철학, 강점 직공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접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IB에서는 굉장히 학습자 주도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탐구 주제를 정할
공부할 때도 아이들 스스로 이제 하고 싶은 네, 탐구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인증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평가 기관에서 인증 기관에서 와서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하거든요. 아. 너 이런 탐구는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 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네.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대요. 그래서 야. 원래 사실은 그래 했다고 해 이렇게 하기도 쉬운데 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의 규칙을 정하는 것도 아이들 스스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제가 이거는 근무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학교에 놀이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네. 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예산을 받아서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아이들 스스로 그 놀이터를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예산상의 한계 네. 때문에 네. 아이들이 계획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네. 예산상의 그런 제약 안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터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일단 최대한의 노력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만들어 간다는 거 그것들을 사실은 어떤 제도나 교사들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대한 그런 것 없이 아이들 스스로 뭔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또 강점 집 공부랑 굉장히 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을 이렇게 좀 깊게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접점이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재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뭐 전반적인 그 운영에 다 참여를 시키는군요, 일종의. 네, 그렇죠. 보면 복도나 네. 그리고 도서관이나 그리고 급식소 앞에 가면 네. 뭐 이렇게 잘 꾸며지진 않았어요. 잘 꾸며지지 않은 그냥 이젤패드 하얀 거에 막 아이들 글씨로 규칙이나 이런 게 막 적혀 있습니다. 도서관 떠들지 말 것 뭐 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정해서 붙인 이제 네. 그런 규칙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다르긴 다르네요. 그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네. 때 일단 아이들이 일단은 요즘 뭐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귀차니즘이 되게 많이 나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뭔가 하는 아이를 네. 그럼 뭐 걱정이 없겠죠? 아, 네, 네. 근데 이제 잘하는 것도 없고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네. 좀 바꾸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아이들 일상 속에서 네. 일단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을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정리하는 네. 것부터 또 뭐 자기 빨래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갠다던가 그리고 또 뭐 사실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저는 애가 셋이다 보니 네. 밥을 엄마 이거 더 줘, 뭐 갖다 줘 이러면 제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이제 추가로 먹는 밥들이나 반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아이들 주도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네.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소하게는 자기의 뭐 연필, 공책, 뭐 옷 이런 것들을 골라보게 하거나 또는 뭐 자기가 듣는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학원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 같은 것들을 아이 스스로 선택해보는 그런 경험들 또 그리고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가장 큰 것은 저는 용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에게 스스로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도 사보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기에 용돈 관리를 시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권을 주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정생활에 아이들이 네네. 작은 거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족 여행을 간다 그럴 때는 여행 일정을 아이에게 이렇게 네. 따보도록 네, 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참여를 시키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아이의 뭐 등록금 같은 거는 저희 집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계획을 할 때 아이도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켜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네. 입학을 전후로 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해서 계란프라이를 가르치거든요. 굉장히 사소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 계란 프라이라는 거 하나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한번 가르쳐 볼까 해서 이렇게 계란 프라이를 가르쳤을 뿐인데 네. 애가 갑자기 밥도 스스로 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란 프라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있는 김치랑 김이랑 이런 걸 꺼내서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고 배가 고플 때 엄마 나 계란 프라이 해 먹어도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간식도 해결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어른들만 할 줄 알았던 요리를 스스로 이제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주도성이 발현이 되더라고요. 또 뭐 김밥, 뭐 비빔밥, 뭐 샌드위치 이렇게 또 계란 후라이가 굉장히 응용을 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요리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하겠다고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네, 굉장히 아이들 주독성을 높이는데 저희 집에서는 큰 역할을 한 것이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권을 준 건데 그게 네. 점점 커지는군요. 이게. 네, 이렇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시작이 되게 어렵다. 애들이 뭐 관심 있게 막 나 하고 싶어 이러면은 네. 뭐 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네. 뭐 하기 싫다. 난 그냥 하기 싫어. 이런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좀 어떻게 좀 처음에 유도를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일단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네. 그래도 부모와 일단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네,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주도성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조금 습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네가 해봐라 이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 같고 네, 어릴 때부터 조금 습관화시키면 네,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이번에 쓰신 책을 보면은 이제 강점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이 강점을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게 좋아하는 거. 네. 이 좋아하는 일을 좀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뭐 나이가 든 성인들도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런 분도 많잖아요. 좀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이랑 같이 시간을 함께 충실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네. 어릴 때부터 보면 놀이터에 같이 나가도 보통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가면 놀이기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네도 타고 뭐 미끄럼틀도 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저희 둘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없어져요, 애가. 네. 그래서 어디 있나 찾아보면 네. 놀이터 옆에 있는 화단에 가서 네, 흙을 파고 네. 또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네. 아, 얘는 놀이터, 놀이기구 이런 활동적인 거에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나무나 꽃을 보면서 정적으로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깨달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잘 놀고 있으면 휴대폰을 보게 돼요. 근데 이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네, 저도 노력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가 하는 것을 그냥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가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엄마 일로 와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엄마 아빠로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귀찮고 가장 이제 공포스러운 한마디이기도 한데 그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이제 네. 따라가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좋아하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하고 조잘조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질문도 자주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뭐 몰입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짧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절대 집중력이 짧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몇 시간도 어린아이들도 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입을 하는지 그리고 도서관에 혹시 가신다면 또 아이가 어느 서가에서 오래 머무는지 네. 네,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놀이터에서 놀이기구 갖고 노는 것보다는 화단에서 흙 만지고 뭐 네. 풀 만지고 나무 만지고 놀더라. 그 어린 시절 지나지 초등학생 있잖아요. 그 모습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뭔가 이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네. 지금도 꽃 뭐 식물 그리고 곤충 네. 나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난 겨울 방학 때도 네. 도서관에서 겨울 숲 탐험 뭐 이런 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갔더니 겨울 눈도 살펴보고 그리고 땅에 그
이렇게 낮게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이나 풀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거에 대한 공부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또 아이가 집에 와서 또 그 책을 또 찾아보더라고요. 관련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저희가 겨울 등산을 또 그 이후에 갔었는데 네. 또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엄마한테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을 엄마 이거는 뭐 무슨 나무 겨울눈이야 이건 잎눈이고 네. 이거는 꽃눈이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느라고 네, 등산 네, 목적지까지 가는데 굉장히 네,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것과 강점은 좀 다르잖아요. 좋아하지만 강점 아닐 수도 있고 네. 좋아하는 게 강점일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혹시 그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아 이게 강점이다 네.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뭔가 신호들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네. 어떤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좋아하는 것 플러스 태도더라고요. 태도라는 것이 결국은 네. 끈기와 네,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도 축구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재능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 피나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 자기 강점을 자기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 제가 보니까 끈기를 다해서 어쨌든 자기 강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얼마나 끈기 있게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고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거에 정말 몰입 해서 끈기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할 수 있다면 네,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도를 잘 지켜보면은 강점으로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아 그렇죠.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가능성이잖아요. 아직 아이의 좋아하는 것들이나 강점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현재의 모습을 최대한 찾아주고 그리고 그것이 또 강점으로 갈 수 있도록 끈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니까 많은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강점을 찾아준다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어때요? 몇몇 아이들은 사실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누가 봐도 이제 특출난 거예요. 강점이 뚜렷한 아이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강점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의 어떤 표현이 서툴거나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집에서 네. 부모님이 함께 하면서 아이가 어떤 말수도 적고 이럴 경우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서 부모가 캐치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시간에 네. 관찰을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가지고 또 여유를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드러나는 강점이라는 것은 학업에 관한 강점, 학업과 연관된 강점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강점이 아이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집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공부에 직 공부를 넣으셨군요. 실제 작가님 자녀분들 뭐 네. 사례 같은 것도 좋고 실제 우리가 강점 직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강점을 좀 찾아주고 그것을 좀 가능성 열어줄 수 있는지 설명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관심사가 뭔지를 일단 살펴보려고 제일 먼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깊이 있게 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라고 해서 그 분야에 어떤 조예가 깊거나 그렇죠. 네, 또 뭐 지식이 많거나 네. 그렇기는 사실 힘들 수 어렵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첫째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네. 지식도 없고 네. 그냥 단순히 자동차라는 것은 이동수단일 뿐으로 생각하는 엄마에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경험시켜 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해보니 가장 그래도 손쉬운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책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영상을 같이 보는 거였고 네. 그리고 하나는 체험학습을 다양하게 같이 가보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책 얘기
얘기를 해보면 저희 아이가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어릴 때는 자동차 관련 책을 많이 사줬었어요. 여러 번 책을 반복해서 읽어서 사줬었는데 어느 순간 또 반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빌려다 줬는데 같이 도서관에 가서 자동차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책을 쫙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주 몇 권씩 조금씩 이렇게 빌려와서 같이 읽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차로 검색을 해도 더 이상 그쵸. 아이가 읽을 만한 책들이 없는 시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아이랑 같이 우리 도서관 다 털었다 막 이러면서 네, 도서관 털기라고 저희는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한 도서관을 그렇게 다 털고 나면 다음 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서 또 그 다음 도서관을 털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로 아이가 책을 다양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DVD, 영어 DVD나 아니면 뭐 한글로 된 영상들을 주로 찾아봤었는데요. 네. 이게 또 아예 영어 공부와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폴리타요 이런 거는 네. 저희 첫째 영어 공부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하게 됐고 지금은 뭐 현재 또 다른 자동차와 관련된 뭐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또 공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학습인데요.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 운전을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는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좋겠어. 항상 엄마 대신 운전을 네. 해주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운전을 해볼 수 있는 모의 운전을 해볼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운전해볼 수 있는 뭐 배터리카라던가 네, 네. 아니면 뭐 카트나 루지나 뭐 범퍼카 놀이 동산에 네, 그런 것들 타볼 수 있도록 했었고 저희 지역에 마침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견학을 신청해서 자동차 네.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공정도 아이가 살펴보도록 해줬었고요. 그 외에 뭐 자동차 관련된 곳, 뭐 세차장이나 뭐 폐차장, 정비소, 뭐 자동차 검사소, 또 모터 스튜디오, 자동차 전시장 이런데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이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인터넷 자료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 아이와 같이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차장이나 정비소나 이게 또 멘토와 전문가와의 만남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아이가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런 경험을 주기도 하고 또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주제로 여러 편의 글을 써보는 거죠. 마치 작가가 책을 내듯이요. 네. 네, 목차를 짜듯이 이제 목차를 짜고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 뭐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또 자동차로 뭐 놀이하는 방법 이렇게 글을 다양하게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자동차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자동차를 막 해서 막 도서관 털기 막 하고 영상 네. 찾아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 나 이제 안 할래, 재미없어. 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나요? 어떤가요?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네. 네, 그런 경우 있고요. 사실 저희 첫째도 이게 자동차라는 관심사가 계속 이어져 온 건 아니고 중간에 뭐 관심사가 또 끊겼다가 또 뭐 어떤 계기로 다시 예전에 어떤 그런 기억이 소환되면서 네, 네. 네, 또다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뭐 연결고리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 공부를 하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지역이는데 네.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또 RC카를 좋아했는데 네. RC카를 또 실컷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싫증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다가 또 한참을 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동네 공원에 가다가 누가 이렇게 드론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드론 날리는 걸 보면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나 드론을 날려보고 싶어. 그래서 드론을 이제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드론을 날리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드론에 또 관심이 가게 되니까 똑같이 이제 책도 찾아보고 또 영상을 찾아보고 드론 쇼도 가보고 드론 쇼를 하는 회사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집에서 공부 를 시킬 때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집중하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집에서 뭔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좀 아이들 네. 그걸 시켰나요 집에서? 사실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이 집중하게 하는 노하우는 네, 자유 시간을 적절히 확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제대로 발산이 되지 않으면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저희 첫째랑 둘째는 남자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최대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자기의 자유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네, 하는 거. 네,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막 어릴 때 저학년 때는 실컷 놀다가 뭐 나중에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공부라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이게 네.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야지 그래도 이게 천천히 이제 해나갈 힘을 조금씩 비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기본적인 네. 꼭 해야 될 분량을 정해두고서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습관화할 때 어른들도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저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습관화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세요. 이번 학기에 아이가 해야 될 거 국어 몇 쪽, 연산 몇 쪽, 교과 문제집 몇 장, 네. 뭐 영어 몇 장 이렇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아이한테 습관을 드리려고 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한 학기에 하나 정도 습관을 네, 잡으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1학기에는 하나의 습관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6학년 2학기가 되면 그래도 10개가 넘는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 더 단단하게 습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뭐 좋아하는 거랑 강점을 찾았다고 네. 해서 막 이거에 미친 듯이 몰입하고 네. 막 이거 없으면 못 살고 이런 건 아니라는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너무 큰 기대죠 그런 거는. 아 그죠. 네. 그건 굉장히 뭐 이상적인 네. 아이들인 거고 네. 저희 집 아이들도 굉장히 현실판 아이들입니다. 네. 놀고 싶어 하고 사실 뭐 책 읽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고 네, 그런 아이들이지만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제 독서 습관이라던가 자기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이렇게 깊이 있게 조금 공부를 해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네. 저의 철학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습관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제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발달시키는 걸 하는 거는 이 대체 불가능성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뭐 요즘 AI가 이제 등장해서 막 노동력이 사라진다, 사람이 대체된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대체 불가능한 아이로 좀 키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가면서 깊이 있게 파보는 것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사에 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파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분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또 드론에 연결되기도 하고 또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나 뭐 식물, 동물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자연이 뭐 식재료 이런 것들도 다 그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요리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요리에 관심을 갖다 보니 또 뭐 해산물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해양 생물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세계의 음식을 관심을 갖다 보니 세계 문화와 다른 나라, 세계의 역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아이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하나의 관심사, 관심사마다 깊이 있게 이렇게 파다 보면 그 관심사들끼리 이제 연결이 돼서 하나의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한 아이가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로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간 길이 모두가 다 같을 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아이만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아이만의 이제 단단한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런 이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작가님께서도 보면 이제는 고민의 총량을 팔아야 하는 시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하루하루 아이들이 시간의 축적으로서 쌓아온 그런 자신의 실력이나 아이디어라든지 노하우나 그런 브랜드 이런 것들을 팔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이가 충실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아이만의 스토리가 되고 브랜드가 되고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아이로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부터 어떤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예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특히 수학 영어 시간에 네. 애초에 그냥 누워버리는 그냥 네.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제가 수업 들었을 때는 진짜 뭐 수업 듣는 아이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었는데 요즘 어때요 분위기는? 요즘은 저학년부터 그런 게 있어요? 저학년부터 네 그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학년 아이들은 네. 선생님이 이렇게 좀 주의를 집중시키면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하긴 하지만 네. 네, 고학년들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네. 네, 초등학교에서도 일부 보이는 모습
입니다.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학교 수업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이제 흥미를 잃거나 혹은 이제 진도나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해서 점점 학습 때 무기력해 했나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수업을 아예 이제 등한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시기도 하시니까 학습 때 무기력에 빠지는 그 아이들에게서 좀 보이는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눈빛이 멍합니다. 눈빛이 멍하고 네. 그리고 포즈가 네. 알려주죠. 엉덩이가 의자 네. 끝에 이렇게 걸쳐질 정도로 겨우겨우 앉아서 눕다시피 이렇게 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상에 네. 이제 엎드려 있거나 자주 엎드리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친구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자주 놓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농담을 하거나 이제 네, 친구들한테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자극적인 흥미에 네, 빠져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교과서나 학습활동지나 이런 게 깨끗하게 네. 네, 비어있기도 하고 뭐 학습활동을 귀찮아하죠. 뭔가 이렇게 시키면 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네. 선생님의 입장에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 결손이 이렇게 이어져 올 경우에 네, 그런 경우도 네.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아예 고학년쯤 되면 네. 놔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이제 저학년 때부터 선행이나 이런 공부를 달리다 보니 네. 이제 고학년에 가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 아예 네, 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와의 관계, 가정이 사실 편안하지 않은데 네. 아이가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정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친구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런 증상이 보이는 것 같다. 네. 가정에서도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부모가 그런 학습된 무기력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엄마의 어떤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처럼 굉장히 엄마들도 상심이 크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무기력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무기력까지 간 아이가 엄마 나 이렇게 해서 무기력해 이렇게 바로 얘기해 줄 리가 당연히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와 관계를 먼저 좋게 하시면서 예를 들어 사소한 거라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말에 대답해줘서 고마워. 밥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사실. 네, 그쵸. 부글부글 끓어올 것 같은데. 자기 할 일도 하고 있지 네. 않는 그런 애한테 대답 하나 해줬다고 고맙다고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꾹꾹 이렇게 누르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한 다음에 아이와 이제 관계를 조금 좋게 하고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일단 찾으시고 그 원인이 찾아졌다면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고 해서 가정에서까지 꼭 그렇게 지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학업이 정말 아이에 잘 맞지 않고 학교 공부라는 것이 네. 아이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굳이 꼭 학업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재밌고 그리고 활기를 띠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동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으셔서 그것을 아이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된 무기력은 보통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은 우리 요즘 다 사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교육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진도에 못 따라가? 이런 데서 오는 게 큰가요? 어떤가요? 사실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네.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고등학교만큼 학습량이 많지도 않고 네. 사실 요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저희 부모, 지금 학부모 세대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안 좋았던 네.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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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학교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수업의 질이라던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그런 교육의 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학원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습 속도가 네, 느릴 수는 있겠죠. 느릴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어쨌든 진도라는 것을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또 이런 것들을 요즘은 다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기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 학습반이라던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보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역설적으로는 학원에 가야 된다고 네,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모님들께서 네,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학습을 이어가는 데는 요즘은 워낙 많은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1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실 교육은 다 이제 입시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강점이 뭐가 중요하냐, 강점은 대학 가서 찾고 입시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왜 이 고1에 이제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일수록 이 강점 공부법이 더 중요한지 네,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교 학점제는 대학에서 이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등학교에도 이제 192학점을 이수하면 네,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거든요. 고교 학점제 제도화에서는 아이들이 선택 과목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문과, 이과 정도 선택을 네, 네, 했었잖아요. 그때 어떠셨나요? 그때 학과? 그냥 수학 잘하면 이과 가고 국어 잘하면 문과 가는 거 아닌가?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가운데에 있었던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문과를 갈 것이냐 이과를 네, 갈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들이 선택 과목 자체가 내가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는 선택 과목 중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일반고를 다니더라도 네, 특목고나 자사고나 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나 뭐 이런 다른 학교에서 개설되는 선택 과목 중에 나의 흥미나 관심이나 네, 그리고 나의 진로와 관련이 된다면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과목이 없어 네,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 학교에서 또 네, 네, 과목을 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대구와 또 몇몇 시도에서 올 2학기부터 올 9월부터 그런 온라인 학교를 이제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네, 이렇게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려면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에 딱 닥쳤을 때 이런 네, 선택에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그쵸, 되고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 스스로도 그것을 찾아보고 또 선택해보고 이런 경험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경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또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시간도 많고 또 입시로부터도 조금 여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시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네, 지금 국영수 선행학습이 굉장히 네, 많이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강점을 찾는 것이 진짜 선행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진짜 강점을 모르고 있으면 헤맬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대학교 가서도 사실 교양 선택, 전공 네, 선택도 쉽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교 안에서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정말 알아가 하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큰 하나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하나하나는 정말 다 예뻐요. 그리고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장점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강점을 다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이 담임교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은 모두 한 송이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각자만의 그런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등 강점 직공부의 저자 진향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